안녕하세요. 오늘은 캐논 변주곡에 대해서 한번 배워볼 거예요. 파에벨이 작곡한 캐논 변주곡은 이제 초보자분들이 연습하기에 좋은 곡인 것 같아요. 그러면은 바로 들어가 볼까요?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캐논 변주곡의 캐논은 영어식 표현이고 카논은 독일어식 표현이라고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파에벨이 바로크 시대에 카논과 지그, 디장조 이렇게 제목을 지었다고 해요. 근데 20세기 오면서 지그가 빠지면서 카논 형식만 남게 되어서 지금까지 알려지고 있어요. 그쵸? 그러면 이 카논이 뭔지 한번 배워보도록 할까요? 카논은 음악 제목이 아니라 음악 형식 중에 하나예요. 파에벨이 작곡한 카논 변주곡은 3대의 바이올린과 통조저음을 위한 곡이었어요. 피아노가 아니라, 그쵸? 그러면 어떤 형식인지 자세히 한번 배워보도록 할게요. 이제 첫 번째 바이올린이 이렇게 선율을 따라가요.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겠죠? 이런 멜로디 따라오면 그 다음에 또 이제 두 번째 바이올린 따라오는 거예요. 그러면 또 그 다음에 세 번째 멜로디를 또 따라오고 그렇게 세 개의 멜로디가 이렇게 반복돼서 나오는 거예요. 카논 중에 돌림 노래가 있을 수 있겠죠? 여러분 돌림 노래 불러보신 적 있나요? 그리고 이제 통주 저음은 이제 하나의 저음이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우리가 배울 카논도 계속 이게 베이스에서 이 음을 계속 쳐줄 거예요. 그래서 이 음이 계속 나와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많이 반복되는데 이게 되게 어려워요. 왜 어렵냐면 멜로디를 따라가다 보면 겹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근데 그 겹치는 부분이 코드가 딱 맞아야 돼요. 불협화음이 나지 않기 위해서 계산을 다 해야 돼요. 그래서 어려운데 이 곡을 바이올린이 아니라 우리는 피아노로 편곡을 해서 배울 거죠.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파에벨이 작곡한 카논 변주곡에 대해서 배워볼 거고요. 두 번째는 조지 웨스턴이 작곡한 카논 변주곡에 대해서 한번 배워볼 거예요. 그러면 파에벨이 작곡한 카논 변주곡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할게요. 파에벨이 작곡한 카논은 원래 D 메이저예요. 그쵸? 그래서 D 메이저가 주인공인데 우리는 편곡을 해서 C 메이저로 한번 배워볼 거예요. 그쵸? 우선 코드를 알고 갈게요. 코드가 계속해서 반복이 되거든요. 자, C 메이저 한번 쳐볼게요. C 메이저 여러분 알죠? 그쵸? 오늘 제 영상을 처음 보시는 분도 있기 때문에 메이저와 마이너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짚고 넘어갈게요. 메이저는 밝은 느낌을 나타내는 코드예요. 화음, 그쵸? 그리고 마이너는 슬픈 느낌을 내는 화음이에요. 그쵸? 밝은 느낌을 내는 화음은 5-4 법칙을 이용해서 구해요. 그럼 이게 C죠? C 메이저를 구해볼게요. 1, 2, 3, 4, 5, 반음 5개, 4개. 그래서 C 메이저. 그럼 마이너를 한번 구해볼게요. 우리 A 마이너 한번 구해볼까요? A 마이너? 마이너는 4, 5 법칙을 이용해서 구해요. 자, 한번 구해볼게요. 1, 2, 3, 4, 1, 2, 3, 4, 5, A 마이너. 이렇게 구해요. 그쵸? 자, 그럼 C 메이저는 이렇게 치죠? 자, 그럼 G 메이저 한번 쳐볼까요? G 메이저는 이렇게 치죠? 그럼 A 마이너 한번 쳐볼게요. A 마이너. 아까 쳐봤죠? 그 다음 E 마이너 쳐볼게요. 그 다음 F 메이저. 그 다음 C 메이저. 그 다음 F 메이저 한 번 더. 그 다음 G 메이저. 그쵸? 이 코드가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반복이 돼요. 그래서 이 곡을 연습해 놓으면 G, C, A 마이너, E 마이너, F는 완벽하게 알 수 있겠죠. 그쵸? 그래서 이 카논 변주곡을 통해서 코드를 한번 배워보겠다. 이 마음가짐을 가지고 시작해도 좋으실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코드를 배워봤으니까 이게 어떤 형태로 변형이 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왼손 한번 해볼까요? 아까 C 메이저 이렇게 쳤죠? 네, 미가 빠지고 이것만 쳤어요. 미가 위로 오른손으로 올라왔네요. 그쵸? 그 다음에 G. 얘도 C가 빠지고 오른손이 레가 추가됐네요. 이 레가. 그렇죠? 그 다음에 A 마이너였죠? 얘가 도가 빠지고 여기로 왔네요. 그렇죠? 그 다음에 E 코드. 그 다음에 F 메이저. 그 다음에 얘도 C 코드고 G가 나왔죠? 그 다음에 F. 그렇죠? 이렇게 반복돼요. 그렇죠? 왼손은 똑같이 코드가 되는데 세 번째 음이 빠졌어요. 그렇죠? 그리고 오른손은 하나씩 내려갔다가 올라와요. 그쵸? 어렵지 않죠, 여러분? 그 다음은 이제 여기다가 옥타브가 더해줘요. 그쵸? 왼손이 C 코드. 그 다음 아까 G 코드 이렇게 쳤죠? 근데 이렇게
옥타브. 그 다음 A마이너. 그 다음 E마이너. 그 다음 F코드. 그 다음 C코드. 그 다음 F코드. G코드. 그쵸? 자, 오른손도 마찬가지로. 내려갔다가 올라와요. 그래도 코드 안에 다 있어요, 음이. 자, 그 다음 줄은 왼손이 똑같죠? 방금 배운 것이랑. 자, 그러면 오른손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오른손이 C코드예요. 마찬가지로 도미솔이었는데 뭐가 빠졌어요? 솔이 빠졌죠? 그 다음이 G인데 이건데 솔이 빠지고 파가 추가됐죠, 그 다음이. 원래 이게 솔, 시, 레, 파 해서 G7코드예요. 7, 7번째 음을 더해주는 거예요. 1, 2, 3, 4, 5, 6, 7 그래서 파가 나왔어요. 그쵸? 그 다음에 A마이너, 미가 빠졌죠? 그쵸? 그 다음에 얘도 E코드인데 미가 빠지고 레가 추가됐어요. 그쵸? 레는 그러면은 얘도 7코드죠. 그쵸? 미솔 시레 근데 이렇게 더한 거죠. 그 다음에 얘는 뭐예요? 원래 F코드예요. 그쵸? F코드 이건데 도가 이상해서 이렇게 친 거죠. 그 다음에 얘는 C코드를 나눠 친 거죠. 그 다음에 F코드. 얘도 F코드 아까 방금 자리 바꿈. 그쵸? 그 다음에 그쵸? 얘도 솔, 시, 레, 파에서 파가 얘가 추가된 거고 얘는 솔, 시, 레 자리 바꿈. 이거예요. 그쵸? 자, 이렇게 자세하게 봤고요. 자, 크게 크게 보면 얘도 마찬가지예요. 내려갔다가 올라와요. 거기에 음이 추가된 거야. G 이렇게. 알겠죠? 어렵지 않죠? 자, 이제 그 다음 한번 배워보도록 할게요. 그 다음은 왼손이 풀어서 치는 거예요. 아까는 이렇게 한꺼번에 다 쳤죠? 이번에는 나눠서. E코드 F C 이거예요. 그쵸? 자, 이거는 첫 음만 익혀두고 이렇게 손을 포지션을 딱 잡아놓고 이렇게만 옮기는 연습을 하세요. 그쵸? 그러니까 덩어리로 볼 줄 아셔야 돼요. 낮게 낮게 하나씩 보면 정말 힘들어요. 오히려 더. 그렇기 때문에 덩어리로 보고 이거를 그냥 나눠서 치는 거구나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알겠죠? 자, 그럼 오른손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오른손은 얘도 C코드 아까 요거를 나눠서 친 거네요. 그쵸? 얘는 레, 시, 솔, 시, 레. 그쵸? 원래 솔, 시, 레가 G코드인데 시가 이사갔고 그쵸? 솔이 왼손에 쳐졌기 때문에 빠졌죠. 그래서 그 다음에 얘도 라도미죠. A마이너 라도미. 그래서 도랑 미가 나왔어요. 라도미 중에. 그쵸? 그 다음에 얘는 미솔, 시에서 E코드에서 솔라가 나왔어요. 라가 추가됐네요. 그쵸? 그 다음에 F코드, 파라도에 파도, 그 다음에 C코드, 도미솔에 미솔, 그쵸? F코드, 파라도에 파도, 그 다음에 도시 이렇게 끝났어요. 여기 한번 합쳐볼게요. 이렇게 끝이 났죠? 그 다음 왼손 똑같아요. 아까 배운 거랑. 그 다음 오른손 해볼게요. 이거예요. 여기서부터는 8분음표로 그쵸? 쪼개서 나오네요. 점점 많아지죠? 음이 점점 많아지기 때문에 뭔가 확대되는 느낌으로 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앞에는 좀 잔잔히 시작했다가 그래서 도시도도 옥타브나 띄어요. 그쵸? 그 다음에 식으로 다 손가락 번호를 지켜주시면 될 것 같아요. 손가락 번호 정말 정말 중요해요. 그쵸? 그 다음 왼손도 똑같아요. 도레미파수 스케일이죠? C메이저 스케일. 이렇게 끝이 나죠. 여기도
다 화성이 들어가 있어요. C, 뭐 G, A 마이너, E 마이너 다 들어가 있는데 화음이 아닌 음이 또 들어가기도 해요. 그런 거는 강박이 아닐 때 써주기도 하거든요. 그럴 때면 이거는 왜 화음이 아닌데 왜 들어갔어요? 이렇게 질문 나올 수도 있는데 그거는 강박이 아닐 때 들어갈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을 한번 가볼게요. 자, 이거 드디어 이 멜로디가 나왔어요. 그쵸? 얘도 마찬가지로 C코드에서 시작해요. 왼손은 아까 이렇게만 쳤다면 쳤다가 다시 돌아와요. 그쵸? 이렇게. 자, 이 패턴 정말 정말 많이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알아주시면 좋아요. 썸마이도 나오죠? 그쵸? 여기도 나오네요. 자, 그럼 오른손은 솔솔 옥타브죠? 그 다음에 그래서 여기는 스케일이 나오죠. 그쵸? 선생님 스케일 손가락으로 정말 정말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보면 도에서 1번 돌리고 미가 3번 올 수 있게. 그쵸? 여기 솔 1번으로 바꿔주고 이렇게 올 수 있게. 알겠죠? 자, 리듬 패턴 한번 볼까요? 자, 8분은 표, 16분은 표 2개. 8분은 표, 16분은 표 2개. 그 다음에 16분은 표 이렇게 한 묶음씩 나오죠. 리듬 패턴이 계속 반복이 돼요. 그쵸? 알아주시면 좋아요. 그래서 스케일 나오고 다 스케일이에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알아두시면 되고요. 그 다음 여기도 똑같이 반복돼요. 그쵸? 또 반복되죠? 그 다음에 이건데 얘는 아까 지금 배운 거랑 어떤 차이가 있어요, 여러분? 혹시 알고 계시나요? 아까 솔, 미파, 솔 이거였던 얘는 그쵸? 3도 내려가요. 그쵸? 솔과 미는 3도 차이죠. 하나, 둘, 셋. 그쵸? 음의 거리. 그쵸? 그래서 3도 내려가서 그쵸? 이런 패턴으로 나와요. 그래봤자 C 메이저 안에 다 있는 거예요, 음들이. 그래서 보면 이렇게 끝이 나죠. 여기가 선생님은 좋은 것 같아요, 멜로디가. 이 세 줄이 같은 패턴을 반복되는데 마지막은 3도 밑에서 시작한다. 그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37마디는 다른 패턴이 나오죠? 이런 패턴이에요, 그쵸? 그리고 하나는 여기서, 하나는 여기서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나와요, 그쵸? 위아래로 보면 토, 도, 옥타브 C 그쵸? 돌려주시고 C를 옥타브로 또 띄어서 라 또 옥타브 띄어서 옥타브 띄어서 여기는 옥타브가 아니죠? 그쵸? 이런 패턴이에요. 자, 그 다음은 또 다른 패턴이에요. 패턴이죠. 점 4분음표, 8분음표. 그 다음에 이런 패턴으로 계속 나오기 때문에 점 4분음표는 한 박자 반이죠. 그래서 여기서 맞춰주면 되겠죠. 왼손은 계속 반복돼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미, 도, 라 하나씩 내려가죠. 같은 음을 칠 때는 손가락 번호 바꿔주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서 3번으로 시, 도, 솔, 도, 레, 도, 시 이렇게. 그 다음에 이번에 한 옥타브 밑에서 시작하네. 아까 여기서 시작했다면 여기는 여기서. 그쵸? 이렇게. 여기는 또 다른 패턴이 나오는데 보면 왼손은 원래 코드에 진짜 그 베이스음이 나오죠. 도, 솔, A 마이너, E 마이너, F, C, F, G 이렇게 나오는데 오른손을 보면 자, 오른손은 도미에서 이렇게 치는데 도가 이사 가볼게요. 그쵸? 이 패턴으로 계속 나와요. 그 자리 바꿈에서. 그 다음에 여기는 이렇게.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먼저 코드로 연습해 준 다음에 이렇게 풀어주시면 돼요. 더 쉽게 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여기는 많이 뛰고
그 다음에 이렇게 풀어치기. 처음 배웠던 코드가 나오죠? 네, 마지막은 C로 끝이 나요. 그쵸? 우리 C 메이저 시작했으니까 끝나는 것도 C 메이저 끝나겠죠. 보면 도솔도 C 코드죠? 그 다음에 얘도 도미 솔인데 여기 이사가면 솔 이사가면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C 코드로 끝이 나요. 알겠죠? 그 결혼식 반주할 때 캐논 반주 이거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결혼식 반주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언제 시작하고 언제 끝나는지 타이밍을 굉장히 잘 맞춰야 돼요. 그래서 캐논 반주 같은 경우는 계속 반복되기 때문에 뭐 여기서 중간에서 끊어도 상관이 없어요. 이렇게도 안 이상해요. 그렇기 때문에 결혼식 반주곡으로 굉장히 적합한 곡이라고 생각을 해요.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하고 있다가 좀 끝나는 것 같아 느낌이, 그럼 C 메이저 딱 한번 쳐주면 돼요. 여러분 이제 이 곡을 치면 C, G, F, 뭐 E 마이너, A 마이너 코드는 다 이제 익숙해지셨을 거예요. 자, 이 곡을 마스터하셨다면 그 다음은 조지 웨스턴의 곡을 한번 도전해봐도 좋으실 것 같아요. 그럼 여러분 다음 시간에 만나요.